컬링은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인데요. 우리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국제 경기 경험을 보완하고 또 전력을 다져 세계 정상으로 가기 위한 프로젝트가 컬링의 고장 의성에서 시작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컬링 명문고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의성여고는 최근 한 달간 컬링 강국 캐나다로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캐나다 여러 도시의 팀들이 참여하는 본스필 경기에 참여해 실전 경험을 쌓고 좋은 성적으로 현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하우 같은 노련미 같은 게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동계체전에서 우승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의성여고는 국가대표 4명과 주니어 대표 3명을 배출한 컬링 대표팀의 산실입니다. 현재 주축인 1, 2학년 선수들의 국제경기 경험을 보완해 대표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해 도와 학교 측의 지원으로 단일 학교팀으로는 이례적으로 해외 전지훈련을 다녀온 겁니다. 장기적인 평창 이후에 또 이 한국 컬링의 주축이 되는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큰 그림 밑에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의성여고 출신들로 구성된 여자 국가대표팀은 의성으로 스위스와 캐나다 등 강팀을 초청해 실전을 겸한 합동훈련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 선수들을 방문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 가능하면 또 나가서 전지훈련을 통해서 기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평창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을 향한 우리 컬링의 전력 강화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 11일 저녁부터 6일간 경북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여온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 19명이 오늘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1일 오후부터 전담사들에게 일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을 주지 않았다며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연대는 오늘 경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파행 운영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지역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의회도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서 상주시의회는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라고 밝히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붕괴시키는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등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겨울 눈꽃열차 여행객 만여 명이 풍기를 방문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시에 따르면 올겨울 눈꽃열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24차례 운행됐으며 귀경길 정차역인 풍기역 주변 상가에는 눈꽃열차 승객 만여 명이 2억 원 정도의 물품을 사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시는 겨울철 비수기에 열차 관광객들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올 연말에는 더 많은 열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대학별 추가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143개 대학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모두 9천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오는 23일까지 원서 접수와 등록을 마칩니다. 추가 모집에는 수시 모집에 합격 등록한 적이 없거나 정시 합격자라도 추가 모집 기간 이전에 등록을 포기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은 수시나 정시 모집과는 달리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